북한 비핵화에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폼페오 장관의 발언에 이어 북핵 문제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폼페오 장관이 후속 협상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어제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 위해 폼페오 장관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후속 협상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제네바 군축회의에 참석한 로버트 우드 미 군축 담당 대사도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즉 CVID 달성 목표는 변함이 없다면서 미북 정상회담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process to achieve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그러면서 북한이 약속을 이행한다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공화당 선거 유세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But the world is going to be a much safer place and North Korea is going to be a much better place. 우드 대사는 또 북한과 생산적인 협상이 지속된다면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은 중단되겠지만 한국을 방해하는 미국의 안보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